자, 시장의 균형 가격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자, 이 균형 가격 결정을 보면은, 자, 우선은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가 나오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 상향하죠. 자, 이때 횡축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래량입니다. 자,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면은 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수요량은 이렇게 적어요. 뭐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생산자는 공급을 많이 하겠죠. 공급량, 예를 들어서 50개다. 그럼 공급량은 50개인데 수요량은 5개니까 이 50개에서 5개 뺀 이만큼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죠. 자, 이 상태를 우린 전문용어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은 이 수요량에 비해서 뭐가 많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많죠. 이 P제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하죠. 자, 이 초과 공급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고가 돼요. 이 재고가 되기 때문에 이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서 우리는 가격이 하락을 하죠. 예,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생산자는 공급량을 5개밖에 안 되지만은 가격이 상당히 낮으니까 소비자들 수요량이 70개입니다. 그럼 요 크기죠.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일 때는 이 수요량은 70개고 공급량은 5개다 보니까 이 70개에서 5개를 뺀 65개만큼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입니다. 이 초과 수요일 때는 이 기업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또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죠. 이러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죠.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이죠. 균형. 자, 이 균형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은 외부에서 충격을 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를 균형 상태인데,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를 청산시켜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도 또 사용하죠. 자,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이 수요량과 공급량, 여러분 수요량도 30개, 공급량도 30개 같아요. 이런 상태.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균형 거래량인데 이 균형 거래량일 때는 뭐가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거죠. 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는 거.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항상 요걸 같다고 놓고 풀어야죠.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초과 공급도 없고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 상태다. 이 내용이 균형 가격의 결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이 114, 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는데, 그럼 균형 거래량은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입니다. 그럼 수요량 80, 공급량 80 같을 때 균형 거래량이고, 그 왼쪽 80 왼쪽 월 임대료 6만 원이 균형 임대료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균형점의 이동이 나오는데, 자, 이 균형점의 이동이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는 이 균형점의 이동이 출제를 하겠죠. 자, 이 균형점의 이동을 출제하는데, 자, 우선 이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죠. 또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우리가 균형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우리가 수요의 변화, 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요인.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배우셨던 수요 변화, 이번 주 배우셨던 공급의 변화 요인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뭐가 된다?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뭐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주어진 상태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최초의 균형이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했을 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야. 이 최초의 지금 균형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최초의 균형과, 예, 지금 그림에서 최초의 균형이 나오고 수요 곡선 자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이 나와요. 이걸 비교를 해야겠죠.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 자, 여러분 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 자, 균형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우리가 얼마나 변동을 하고 있는가. 요걸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죠. 시험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 우리가 관련했을 때 원래 출제가 여기서 예상이 되죠. 정답을 여기서 묻는 거예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1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수요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10번 예제 문제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얼마다? 자, 시장 공급량 QS가 얼마? 3P. 이렇게 주어졌고, A 지역 오피스텔 시장 수요 함수가 얼마? 1200 마이너스 얼마? P 얘기죠. Q, D1이 1200 마이너스 P로 주어졌어요.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요게 Q, D2 1600이죠. 그럼 1200에서 1600으로 가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수요가 증가해. 그럼 1200에서 1600이니까 400 증가했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 수요 변화 요인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이 점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은 최초의 균형보다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최초의 균형 거래량보다 뭐 증가한다. 그 말이지. 그럼 이게 얼마죠? QD2는 1600 마이너스 얼마? 피다. 자, 그러면 항상 계산을 할 때는 최초의 균형일 때는 얼마? 최초의 균형일 때는 항상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최초일 때 수요량 얼마? 1200 마이너스 P. 이게 수요량은 1200 마이너스 P, 공급량은 3P가 서로 같다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면은 3P에 P를 대주니까 4P는 1200이 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균형 가격은 얼마? 300. 요 균형 가격은 300. 그러면 요것을 또 대입시켜주면 얼마? 요것을 여기에 대입시켜주면은 300에 3을 곱해주니까 얼마? 900. 균형 거래량은 9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요 점을 구해줘.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이 점이 새로운 균형이잖아. 그럼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 요두 점을 비교를 해서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이후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순간 수요량은 1600 마이너스 P. 수요량 1600 마이너스 P. 공급은 변화가 없죠? 3P. 넘어가면은 또 4P는 얼마죠? 1600이다. 따라서 P는 얼마? 400이고 또 요걸 여기에 대입시켜주니까 요거는 400인데 3, 4, 12가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얼마? 100만큼 상승을 했고, 균형 거래량 900에서 1200으로 얼마? 300만큼 뭐 했다? 증가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죠. 2년 전에 출제한 문제.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단순히 이 기본 개념 이해하는지 보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또 공급만 증가 또는 감소죠. 이러면 최초의 균형 요 상태에서 이 공급만 증가 감소인데, 공급만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공급만 감소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예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자, 여러분 그 이해하기 돋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수요, 공급. 여러분, 동시에 변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면은 이렇게 뭐가 되죠? 동시에 변동하면은 그래프를 세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동시에 변동하면 세 개. 자, 이때 먼저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자,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뭐죠?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자, 그림에서 우리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 최초의 지금 균형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균형인데 최초의 균형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가격은 상승하죠. 무슨 얘기냐? 이 보세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으면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오르죠. 자, 이번은 우리가 또 최초의 요거와 또 어떻게 돼? 이번은 수요가 대폭 증가했어요. 자, 수요는 대폭 증가했는데 공급은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증가폭이 더 크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을 했죠. 자, 이번은 수요는 약간 증가했는데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최초의 이 균형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감소했죠.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하죠. 그럼 이세 결론이 뭐예요? 세 결론은
균형, 가격은 항상 뭐가 돼? 상승하죠. 새 경우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불변일 수 있고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감소폭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수 없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세 개를 그려야 돼. 수요 공급이 이렇게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는 그래프 세개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한대. 이걸 여러분 몇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가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에 영상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수요가 증가하죠.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요,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뭐가 돼?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한다는 것. 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또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런 경우에도 균형 가격은 반드시 뭐 한다? 하락을 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 119페이지 그 밑에 4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뭐예요?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은 뭐죠? 수직선. 요것도 암기하면 안 돼. 여러분 막 암기를 하고 다니는데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이런 건요, 그래프 딱 그려보면 돼.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은 수평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면 이게 바로 최초의 뭐죠? 균형인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이게 새로운 균형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하는데 가격은 불변이야. 그래서 주의할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뭐일 때? 여러분 완전 비탄력적인 뭐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뭐다? 변하지 않는다. 꼭 명심해야 돼.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주어지면 가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번은 완전 뭐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뭐죠? 수직선의 형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또 여기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격은 상승하는데도 거래량은 불변이죠. 자,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어떻게 돼? 수직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도 변화가 없다. 자,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급량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 불변,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 그림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이게 수평선일 때는 가격이 불변, 수직선일 때는 뭐가? 거래량이 불변. 거래량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120페이지에 그 6, 5번에 보시면은 수요가 변화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자, 여러분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균형. 균형이 되겠지. 균형.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어느 거? 요거 뭐일 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만큼 올라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만큼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오른다? 비탄력적이 탄력적인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또. 비탄력적. 항상 비탄력적.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더 크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 암기하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쉽게 돼.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거 출제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지문을 잘 암기해두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 뭐죠? 지금 수요잖아요. 그럼 이번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기서 지금 균형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번은 수요가 뭐 하는 경우? 요거는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이번은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만큼 하락했어요. 근데 탄력적은 이만큼 하락했죠. 그러니까 뭐가? 탄력적보다 비탄력적이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어요. 하여튼 가격의 변화폭은 크죠. 가격의 상승폭, 가격의 하락폭. 하여튼 변화폭은 더 크다. 뭘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즉 기울기가 급할수록. 그 말이죠. 자, 이게 5번이고요. 여러분 거기에 이게 5번 지문이고 6번 지문은 이번 요거거든요. 자, 6번 지문은 얘기. 자, 이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예요. 자, 여기서 뭐 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대. 비탄력적일 땐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해. 근데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게 하락해. 그러니까 뭘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인 적게죠. 25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예? 25회 시험에 요 그림 출제했었습니다. 이해되는지 여부. 요거 알면 쉽게 되죠. 항상 요겁니다. 포인트는. 이번은 이런 경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완만을 하죠. 자, 여러분이 이 그림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를 했죠. 벌써 한세번 출제한 것 같아요. 어우, 많이 나오네.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하기. 요것도 세번 출제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공급이 감소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약간 오르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이제 보는 거죠. 자, 13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 곡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보면은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요게 B거든요. 요게 B, 요거 A. B가 A에 비해서 뭐다? 대체재가 더 많다. 자, B가 A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 맞죠? 왜 그래요? 여러분, 탄력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완만하면 뭐?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여러분, 탄력적은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있죠? 탄력적은 뭐다? 여러분, 비탄력적보다 대체재가 비교적 어떻게 돼요? 많다. 대체재가 비교적 많으면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탄력적은 뭐 한다?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뭐?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 요 탄력적 요두 개를 알아야지. 비탄력적 요 반대지. 그러니까 대체재가 탄력적은 비탄력적 A보다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질문. 니은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면 요거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공급이 감소하면은 탄력적 요건 B고 비탄력적 요것은 뭐다? A. 그러니까 뭐가 A가 뭐보다 B보다 가격에 A가 B보다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크다. 여기 니은 설명. 니은 설명 어떻게 돼요?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죠. 자, 니은은 맞는 지문. 디귿 소득이 증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나오면은 수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A와 B의 수의 곡선이 우측 이동. 지금 우측 이동 위쪽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의 증가. 그럼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상품? 정상재입니다. A, B 모두 정상재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재.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입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은 A 수량은 감소하지만 B 수량 증가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인데 그럼 왜 틀렸었냐? 여러분 수요 곡선이 A와 B가 수요 곡선이 뭐다? 우하향하거든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뭐가 성립한다는 건줄 아세요? 수의 법칙이 성립해요. 수요의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뭐가 성립? 수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린 게 이거잖아요. 그럼 수의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게 수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은 둘다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지. 왜? 둘다 우하향하잖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둘다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만 틀렸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지문인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난이도 상위 문제입니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모두 몇 개인가 나온 게 어려운 문제. 네개 중에 하나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122페이지에 경기 변동인데 경기는 경제의 활동 상태를 경기 변동인데, 자, 123페이지 그림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런 변동을 우리 무슨 변동이라고 해요? 순환적인 변동이지. 자, 이런 변동을 무슨 변동? 순환적.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이런 변동은 순환적 변동인데, 이때 요 점이 바로 뭐가 돼? 경기가 가장 좋은 정점. 피크, 정상이라고 해. 이건 경기의 바다, 경기의 바다, 저점이라고 하죠. 또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정점과 저점 사이의 길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고 해. 자, 이 경기 정점에서 다시 정점에 이르는 이한 사이클을 뭐라고 하냐? 정점에서 다시 정점에 이르는 이한 사이클을 우리는 경기 변동의 뭐 주기
축축이. 그럼 요걸 올라가는 거 뭐라고 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호경기, 호경기, 정점을 해서 올라가는 호경기. 여기는 후퇴. 여러분, 호경기를 호황이라고도 해요. 호황, 호황, 후퇴. 요거는 불경기를 뭐라고? 불황이라고 하고, 바닥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이렇게 네 가지 국면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적 변동입니다. 자, 그림에서 주기가 무엇이고 진폭이 뭐냐? 정점, 저점, 요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12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나타난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변동이 뭐죠? 2년 전에도 나왔잖아요. 계절적 변동, 그리고 뭐죠? 우리는 무작위적. 무작위적,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 요두 개를 시험에 많이 내죠. 자, 시험에 우리가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1년을 단위로 했을 때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자, 방학 기간 동안 대학 인근의 원룸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여러분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 정부의 우리가 급격한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또는 우리 정쟁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게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변동은 어떤 지역이 재개발될 때 나타나는데, 그래서 50년 이상에 있어서의 변동이 장기적 변동인데, 하여튼 요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뿐만 아니라 계절적, 무작위적,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 주기의 순환 국면,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우리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배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이 12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가 나오죠. 자, 이 측정 지표, 여러분 부동산 경기 변동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원래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에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중에서 측정 지표도 지문 속에 잘 나오죠. 자, 우선 측정 지표에서 뭐가 있습니까? 실물 변수. 실물 변수도 있고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가 나오는데, 이 실물 변수의 대표적인 게이 공급 지표와 이 수요를 나타낸 지표.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릴 만큼 건축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급 지표의 대표적인 건 뭐죠? 건축량이죠. 이 건축량도 우리는 건축 허가량, 건축, 우리는 착공량, 건축 완공량.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량은 선행 지표, 건축 착공량은 동행 지표, 그리고 건축 완공량은 후행 지표인데, 자, 이 건축 허가량은 우리가 부동산의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용도별, 그리고 연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역면적별, 예? 역면적별, 또 건축 자재별로 우리가 파악을 하겠죠. 용도별, 역면적별, 건축 자재별로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건축 허가 면적이 있거든요. 신축의 허가 면적도 있고요. 증축에서의 허가 면적도 있는데, 이러한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선행 지표야. 그리고 여러분 허가를 받으면 또뭐 해야 돼? 허가를 받고 바로 착공 안할 수도 있죠. 건축 경기가 안 좋으면은 뭐 2년 뒤에 착공할 수도 있잖아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이건 그래서 동행 지표인데 착공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지표고 또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또 뭐가 돼? 완공이 되죠. 여러분 착공하다가 완공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안양역 앞에 가면 IMF 직후에 중단돼서 지금까지 중단된 건물이 있어. 아직 완공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차가 있다는 걸 명심해 두고 요두 가지를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건축 경기의 건축량을 파악할 때는 항상 뭐를 시장의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에 의해서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량이 많아져도 미분양이 많아지면 건축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에 유의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수요 지표로서는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 중에서도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주택 거래량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보는데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보려면요.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든지 우리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 여러분,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활발하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의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보죠. 자,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의 대표적인 게뭐 부동산 뭐 우리가 가격이나 임대료 뭐 이런 걸 보는데, 자, 부동산 가격은 뭐죠? 자, 부동산 가격, 여러분 실제 실물 경제의 생산과 무관하게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실제 건축량 생산량도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 부동산 투기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124, 5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125페이지 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변동의 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의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약 17년에서 18년. 으로 보죠.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로 보고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이 주굴라 파동으로 봐서 약 8년에서 10년으로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몇 배? 두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변동의 진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얘기죠. 자, 우리가 일반 경기는 정점과 저점 사이의 진폭이 이렇게 작죠. 여러분 26회 시험에 정답 물었거든요. 부동산 경기는 호우 경기의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죠? 크게 나타나죠. 크다. 요걸 26회 정답 물었죠. 작다로 출제했었죠. 26회는 크답니다. 이유는 뭐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 부동산은.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 내용을 또 우선 변동의 진폭 우선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보는데 우경사 비대칭이죠. 자, 이렇게 회복 시장은 어떻게 돼요? 회복 시장은 이렇게 회복 시장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회복 시장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뭐다? 빠르게 진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점선을 기준으로
좌우 비대칭인데 경사는 오른쪽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우경사 좌우 점선 통해서 좌우 비대칭의 구조죠. 변동의 비대칭성은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가집니다.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다. 그러면 타성 기간이라는 거 뭐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타성 기간이 긴데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뒤에 나타나요. 2년 정도. 여러분 우리 강의를 할때 보면요.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 정도 되는데 부동산 경기 우리 바닥 칠 때가 2007, 8년도에 바닥 쳤거든요. 그럼 2017, 8년도에 바닥을 치는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미국 금리도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요. 그리고 요즘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또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이 좀 많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 나올 문제가 한 중반 올해 2017년 중반 정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특히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올 중반에 좀 급격히 떨어져서 2018, 9년까지는 가격 이제 바닥 위주에 있지 않겠느냐. 그걸 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요 바닥 부근에 거기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올 하반기 보면 이때 이제 부동산 거래는 또 활발해지겠죠. 자, 우선은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돼요? 일반 경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경향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또 병행할 수도 있고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맨 밑에 있는 질문 5번도 한세번 정도 나왔죠. 이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가 않다. 일정하지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12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는 위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에 붐이 발생하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특징 간단히 봤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정답 지문이 순환적 변동에서 출제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12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